이 시간하고 저녁 시간은 두 시간 동안에 먹는 거 얘기했습니다. 먹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했어요. 기억납니까? 자,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물질. 즉,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라면 그것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무슨 물질입니까? 활성산소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물질이다?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는 물질. 그 물질의 이름이 뭐더라? 산화방지제더라. 자, 활성산소가 어디서 생산이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언제? 당분을 태울 때, 당분을 연소시킬 때. 마치 문을 꽉 잠궈 놓고 방 안에서 연탄을 피우면 일산화 탄소가 생산돼서 사람이 죽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당분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타야 되죠. 그렇죠? 타기 위하여 엔진,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산소하고 만나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스파크. 보세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스파크가 와서 태우면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그렇죠? 이 여자 이쁘네. 그렇죠? 자, 쭉 가서 그 그림을 잠깐 한 번 더 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세포다.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다. 이거는 세포핵이다. 여기는 염색체다. 유전자 뭉치다. 당분이 들어왔다. 미토콘드리아로 산소가 들어왔다. 여기는 스파크를 안 그려놨습니다. 스파크가 왔다. 드디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되었다. 그 결과 뭐가 생산이 됐다? 여기에 에너지가 생산이 됐다. 그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요 활성산소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키고 세포막을 산화시키고, 그 산화시키면 변질이 돼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세포막을 산화시켜서 파괴하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올수록 세포는 많이 죽어가지고, 세포가 죽은 결과 무슨 현상이? 노화 현상이죠. 그렇죠?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노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고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창조주는 이 활성산소의 이러한 파괴적 기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놨다? 이 활성산소가 이것들을 산화시켜서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무엇을 만드는 유전자를 준비해놨다? 그렇죠. 산화방지물질. 그렇죠. 저 산화방지물질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준비해뒀다. 그 유전자의 생기가 탁 가면 이 SOD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져서 산화방지물질을 생산해내면 자, 이 마이크가 산화방지물질이에요.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줘. 이것을 산화방지물질. 영어로는 antioxidant.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유전자도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른다. 항산화 물질.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필요한 물질은 무엇이다? 항산화 물질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내 유전자를 보호해주고 세포막을 보호해주고 그렇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좋은 물질을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단연코 항산화 물질입니다. 끝이야. 그 이상 없어. 물질로서는. 그 물질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힘이죠, 힘. 생기.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상당히, 참 답답하고, 약간 열도 받았어.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비슷한 뉴스하트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대요. 그런데 강의를 저하고 똑같이 한대. 예를 들면 유전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것까지도 얘기한대요. 그거 얘기하는 거 보면 제 강의를 모방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결국 자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면은 그 강의를 했다면 그거는 무엇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한 강의였어요. 우리의 건강에는 물질보다 뭐예요? 힘이다.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를 지배해서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바뀌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진선미에 있는 힘, 결국 생기. 창조주로부터는 영적 에너지. 그래서 그것만 의지하면 모든 것은 다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사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강의를 했고 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좋은 뜻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해서 병이 낫는다. 그러면 좋은 뜻은 어디서 오느냐? 좋은 뜻은 어디서 와요? 그렇죠. 정신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다. 진선미의 힘이다. 그래서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어떤 물질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은 중요하지 뭐예요? 않다. 그것은 기본 여건으로서 구비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것들이 변질된 유전 그런 어떤 물질들 먹는 것들이 변질된 유전자를 또는 꺼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없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강의인데 그 강의를 세상의 환자들에게 해주고 나서 끝에 가서는 뭐 한다고? 이거는 무엇에 좋고요? 결국 환자들한테 뭐예요? 다 이거 사람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야 강의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좀 그렇겠지만 어떤 물질이나 특별한 거가 필요 없다는 말을 전하고 오로지 환자들이 의존해야 될 것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힘이다. 그런데 그 강의 해놓고 세상에 그런 거를 팔고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의 듣고 그런 거를 사 먹는 것도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엉망이야. 그 강의하면서도 또 그런 걸 파는 사람이나 이거는 앞뒤가 맞아야 맞아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왜 그런 강의를 듣고도 또는 그런 강의를 하고도 결국 물질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음식이 약이다라는 관념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음식이 약이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아시겠죠? 말씀 속에 있는 힘이다. 네, 그거죠. 그래서, 그래서, 자, 먹는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산화방지제, 항산화제다. 아시겠죠? 이거다, 이거. 항산화제다. 이 이상 좋은 거는 없다. 그러면 이게 어딨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항산화제, 산화방지 물질에는 이런는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세빌리스 천지백화리야. 왜 그래요? 제일 좋은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생각 중에 하나는 좋은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비싸다 구하기 뭐요 힘들다 아주 창조주를 고약한 놈으로 만들어 버리네. 하나님은 사랑이다 캐놓고 너희들 몸에 좋은 거 먹고 싶어? 구하기 힘들어? 귀한 거야? 비싸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내고 먹어야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창조주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댕기는 사람들도 그거를 그대로 믿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로 믿고 있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줄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말은.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뭐예요? 섭취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그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금방 죽어버려요. 그렇죠? 어. 그럼 우리 건강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게 최고로 중요할까?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이게 안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덜 중요한 것일수록 뭐예요? 안 먹어도 멀쩡해. 산삼 100년근 5천만 원짜리 안 먹어도 죽어 안 죽어? 까딱도 없어요. 그러나 뭐 안 들어오면 죽어요? 생명이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절대로 저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박사님, 저 뉴스타트 열심히 했는데도 퍼졌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 제가 들어보면 뭐, 뻔해요. 이 사람은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이야. 네? 결국은. 생명 없이 음식만 가지고 물만 마시고 어? 운동만 하고 어? 네. 기본 여건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생명. 그렇죠. 자, 생명은 안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뭐예요? 네, 죽어버려요. 기절하고 죽어버려요. 기절해서 깨나는 건 왜 깨나요? 생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죠. 좋았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 안 들어오면 5분 만에 죽어. 그게 산소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수록 최고로 중요한 생명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없이? 답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게, 그래서 그거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도 주고 있어. 김정은이한테는 조금 덜 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김정은이한테 생명을 더 주고 있어요. 왜? 병날지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김정은이 죽을까봐.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의 모순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야만 그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성애입니다. 그 모성애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왜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못 살려내? 그렇죠? 자기 아기 하나쯤 살려낼 수 있어야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네. 그래서 인간의 모성애 같은 무조건적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모성애가 왜 아기도 못 살려내냐 하면 옆집 애비 아기 죽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관심 없어. 누구 애기니까? 내 애기니까. 그것도
상당히 뭐예요? 결국은 이기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조건적 사랑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뇌된 상태에서 무조건적 사랑일지라도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이기적 무조건적 사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 없으면 일주일 만에 줄게. 뭘이에요? 보세요. 우리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공짜라니까. 그런데 물은 요즘 공짜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얼마 안 됐어. 그렇죠? 지난 한 20년 됐나요? 예.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물을 비싸게 만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다 뭐 오염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 몸의 중요한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뭐야 공짜. 그렇죠. 값 없이 주시는 것이야. 그거 이상으로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이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먹는데 신경 좀 너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제일 좋은 걸 다 하고 있어. 그렇죠? 첫째 뭐예요? 강의 시간마다 뭐예요? 생명이 넘치고. 그 다음 뭐예요? 공기 좋아. 뭘 마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뭐예요? 산화방지제가 왕창왕창 들어와.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많이 해야 낫지. 그렇잖아요. 일단은 뉴스타트는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비싼 그 항암제들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그거를 항암제 없어도 뭐 안 죽죠. 멀쩡하게 잘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산화방지제의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 많은데 아주 뭐 수백 종류가 돼요. 뭐 의학이 발달이 갈수록 과학자들이 야 이것도 산화방지제네, 야 이것도 산화방지제, 그러니까 세벨린 거야, 아시겠죠? 첫째 이제 산화방지제가 있는 야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야, 이게 다 산화방지제를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식물성 뭐예요? 색깔이 다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군청색, 이거는 초록색,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주황색, 이거는 노란색. 뭐 이 색깔들 외에도 각각 다른 색깔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식물성 색 색깔이 사실은 우리가 색소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색소로 지금 되어 있는 화학 물질들 자체가 색소이면서 동시에 항산화제. 박수! 네. 그러니까 이 색깔이 있으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색깔 없이 이런 걸 만들어 놨다면 참 이게 전부가 다 시커먼 거라면 참
한심하겠죠, 그렇죠? 예. 요리해놨는데 전부 시커매. 예. 그러면 유전자 켜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먹는 것도 진선미, 아름답게, 눈에도,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저는요,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소에 향기가 있죠, 그렇죠? 이 향기도 산화방지제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꿀도 향기가 있어 없어요? 아, 꿀 냄새 좋아요. 예. 그게 우리에게, 예. 그렇죠? 그 꿀 향기를 구성하는 물질, 또는 이런 꽃이 폈다, 또는 당근 냄새, 강원도 찰옥수수, 그 향기, 그 맛, 이런 것도 다 항산화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앞으로 그런 과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쁘게 만들고 향기도 나게 하고 모양도 그래가지고 먹고 싶도록 그래서 이제 이 먹고 싶도록 하는 물질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땡긴다 이 말이야. 오늘 뭐가 땡겨? 이 땡기게 하는 물질.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은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려가지고 우리 뇌세포에서 어떤 그것이 땡기게 하는 물질, 그거를 NPY라는 물질입니다.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뭔가가 땡겨요. 그런데 저 NPY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고, 왜 안 돼? 유전자 꺼져버려. NPY를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유전자가 제일 많이 꺼지잖아. 이제 그렇게 되면 뭐를 음식이 하나 땡기지가. 그래서 우리가 입맛을 잃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악한 일을 당해서 막 기절할 정도로 막 너무 너무 막 악한 마음이 막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배했다. 그럼 유전자가 팍 꺼지면서 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깨나서 이놈의 새끼 그게 이제 화병이란 거 아니에요? 밥맛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자, 그래서 이 색깔 하나하나가 다 산화 방지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을 가지는 물질을 색소의 화학적 명칭이 좀 읽기 힘들죠, 그렇죠? 지아산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지아산틴이라는 물질은 산화방지제는 눈을 보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는 뭐를 보한다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저 둘이 뭉실 뭐요? 땡기는 대로 먹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 아시겠죠? 아, 내 눈이 나쁜데. 그럼 옥수수 많이 먹어야 되겠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이게 뭐를 또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비타민 C가 좋다고 집중적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뭐예요? 암을 발생시킨다는 거. 예. 과하면 안 돼. 절제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주황색 물질, 이거를 카로테인, 베타 카로테인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아침에 오늘 아침에 호박 나왔죠. 뭐 고구마
먹죠. 멜론, 캔탈로프란 멜론에도 있죠. 노란색 멜론. 뭐 많아요. 단 것. 얘들은 폐를 보호해서 암, 폐암을 예방시킨다는 학설이 있어요. 난 폐암 환자니까 단 것만 드립다 먹어야 되겠다. 절대 먹지 마.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색소, 토마토, 무슨 딸기, 수박, 예? 뭐 많죠. 그렇죠? 는 라이코페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인데 이것은 전립선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초록색 뭐 예, 많죠. 케일 뭐 시금치 뭐 이런 뭐 다 초록색 뭐 세별린 게 초록색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섭취돼가지고 이것도 눈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이런 색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항산 이 초록색이 항산화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항산화제 하나 밝혀지면 요거를 가지고 만병통치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건강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라를 뻥을 굉장히 크게 쳐요. 만병통치제라고. 만병통치제 맞죠? 만병통치제라 그래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항산화 물질. 왜? 왜? 모든 병이 뭐예요? 산화방지제 때문에 생긴 산화방지제 때문 아니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돼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화방지제는 모든 병 산화를 막아주니까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야. 그럼 만병통치제지 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게 하나 발견이 되면 초록색은 이 루테인이라는 화학 물질이 색소가 있는데 루테인 이 루테인이 산화 방지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저 이제 그리고 뭐 시금치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초록, 키위에는 이렇게 된다고. 한국 사람들이 뭐 키위 먹었어요? 키위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제가 발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키위를 띄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안토사이아닌. 이거는 관절을 보호해주고 뇌도 좀 보호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블루베리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것도 만병통치제야. 블루베리가 여러분. 그래서 논이 주스가 좋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산화방지제고 또 암의 특효약으로 하는 이유는 다 그게 뭐기 때문이다? 산화방지제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매일 하루 세 끼 먹는 게 뭐요? 산화방지제야. 그럼 매일 만병통치제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낫지.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병통치제, 뭐 특효약, 뭐 특효약이 뭔지 하고 보면 다 산화방지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산화방지제는 전적으로 어디에만 있는 거요?
식물성 음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은 채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육식을 중심으로 먹으면 예. 네. 산화방지제 섭취가 아주 제한된대. 네. 그래서 유전자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암에도 쉽게 걸린다. 모든 병에 다 유전자 손상이 쉽게 일어나. 당연하죠. 그렇게 쎄 빌리게 천지 빼까리로 만들 그 왜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별로 안 먹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육식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과일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이 채식을 오래 하다 보면 육식이 가끔 땡기기는 해도 먹어봐도 뭐 별로 옛날처럼 맛있다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뭐 다들 한우를 막 먹어 쌌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맛있나 하고 이렇게 집어 먹어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 느끼한 그 고기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고기 먹으라 그러면 장조림밖에는 안 먹어요. 장조림. 그래서 장조림은 피 다 빼고 그렇죠? 그다음 기름이 제일 없는 고기로 장조림을 만든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장조림 고기는 먹지. 그런데 며칠 전에 자꾸 어느 식당에 스테이크를 끝내주게 하는 식당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가서 먹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기름을 상당히 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얼굴을 지금 딱 보니까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타트 하다 보면 이제 절대로 쏠리잖아요. 고기 이런 거 없어져. 아시겠죠? 그래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면 역시 뉴스타트 음식 먹었던 것보다 속이 별로 안 편해요. 그리고 이 소화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런 면이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나가서 이상구 박사님도 고기 먹는데. 유튜브에 보면 말입니다. 예? 유튜버 같은데 보면 말입니다. 예. 유전자 변이 식품 뭐 이거는 안 좋다. 이거는 좀 안 좋다. 그건 나중에 합시다. 지금 그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야. 자.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갑자기 땡기는 게 있어요. 난데없이 뭔가가 땡겨.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옛날 얘긴데 그 LA에 예. 그 옛날에 그때 대우
뭐 주재원인가 뭐 이 사람이 멕시코 시티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 멕시코 시티 그 하수 처리가 아주 심각하게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먹었는데 이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무지무지하다가 일도 못 보고 그냥 LA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마그네슘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광물질 속에 마그네슘. 근데 이 마그네슘, 성분은 그 당시에는, 검사를 안 했어요. 우리 의사들이. 왜?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 부족한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워낙 멕시코 가서 설사를 많이 해놓으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LA에 돌아와서도 막 자꾸 피곤하고 뭐 자꾸 쥐가 나고 예. 짜증이 잘 나고 이제 그런 증세가 난데 그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마그네슘 검사는 안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정상이야. 그런데 이 마그네슘 검사를 안 했으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한 줄을 몰랐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상대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강원도 출신이야. 강원도 출신, 강원도에서 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대. 그래서 강원도에서 맨날 먹는다는 게 감자 강냉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소원이, 이제 나는 돈 벌어서 저 죽어도 이제 감자하고 강냉이는 안 먹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죽어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마누라한테 딱 선언을 한 거야. 난 절대로 난 지금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이제 감자하고 강냉이는 상에 올리지도 마라. 그런데 그게 감자 강냉이가 마그네슘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멕시코에서 돌아와가지고. 근데 자기가 마그네슘 부족한 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게? 땡겨. 지긋지긋하던 강냉이가 땡기는 거야. 그런 현상이 동물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보면 예. 요즘 그 공기 오염으로 대기 오염으로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산성비는 빗물이 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린들이 먹는 그 높은 나무가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에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한 거야. 왜? 산성비가 내리니까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이 이 산성에 잘 녹거든. 녹아서 다 흘러가니까 그 기린이 먹어야 될 잎사귀에 자꾸 그게 부족해지는 거야. 인 칼슘 성분이. 그러니까 이 기린들이 이제는 뭐예요? 땅에 널브러져 있는 이 뼈가 땡기는 거야. 자, 이것만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참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신다. 기린도 사랑하죠. 기린은 인 성분이 뭔지, 칼슘 성분이 뭔지, 뼈 속에 그런 거 있는지 자기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그 기린에게 생기를 보내면 땡기게 하는 NPY라는 물질 생산 유전자 다 켜져. 그러면 NPY가 생산이 돼. 그러면 갑자기 뼈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마그네슘이 설사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예요? 근데 먹고 싶은데 남아 이런 중청검. 이게 이 남자들의 문제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안 먹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여보 옥수수 좀. 그래가지고 참았어. 그 이틀을 참고 사흘째는 오늘은 말을 할까 말까. 아,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 마누라가 남편이 자꾸 그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이제 그날 아침에 남편 와이셔츠를 이제 데리다가 데리는데 갑자기 냉장고에 뭐 오늘 저녁거리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슈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여자들 남자들은 하나님이 슈퍼 가봐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뭐요? 뭐 슈퍼 가봐야 뭐 오늘 벌써 저녁거리는 뭐요? 다 있다고 남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져요. 근데 여자들은 이론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있는데 왜 내가 슈퍼에 오늘 가고 싶지? 그러면서 가는 것이 여자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골치 아픈 여자도 안 가! 그런 여자도 있어요. 있는데. 탁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옥수수가 보기 전 옥수수가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세일이야. 그 옥수수를 딱 보니까 뭐예요? 사고 싶어.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가 먹고 싶어서 옥수수를 산 일은 있어도 남편 때문에는 산 일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며칠 전에도 옥수수를 먹었는데 그걸 별로 땡기지 않아. 자꾸 남편이 옥수수를 먹어야 될 것 같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게 확신이 들어. 오늘 저녁에는 왠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옥수수를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남편 퇴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여보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탁 쪄서 남편이 딱 들어서면 어떻게 짜잔 하고 꺼내주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 온 거야. 문을 열리고 탁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뭐예요? 옥수수 냄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여보, 내가 사실은 3일 전부터 옥수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왜 말 안 했어? 나마 이런 중청. 네? 그래서 그걸 옥수수로 맛있게 먹었어. 먹었더니 그날부터 뭐예요? 와, 이거는 뭐가 부족증이에요.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다 영양소 부족으로 생긴 병만 있었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당뇨병이나 이런 암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뭐요? 낫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먹는 것이 약이다라는 관념이 딱 박힌 거야. 그런데 요즘은 부족증이라는 건 없어.
뭐가 부족한 거요? 영양소가 부족한 건 아니고 뭐가 부족한 거요? 뭐가 부족한 거냐고? 생명. 그렇지, 생명. 그 부족.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린도 뼈를 먹어야 되는 세상이야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 이제는 뭐까지 망쳐요? 기후까지 망쳐가지고 이놈 한 나라가 망할 지경이야 지금. 예? 이만큼 세상에 우리가 망쳐놓은 거야. 예?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영원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지구는 결국은 영원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새 지구를 다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한 책이에요. 어떤 인간이 지구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나타나고 있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제가 철저한 채식을 했기 때문에 계란도 안 먹었어요. 계란도 동물성이다. 특히 이 계란은 계란은 이 노른자에는 뭐가 많다? 콜레스테롤이 많다.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뭐가 된다? 동맥경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고기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단백질도 과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름기 섭취도 과잉이 되기 때문에 소위 고지혈증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동맥경화가 콜레스테롤 쌓이고 동맥경화가 되면 혈압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 고지혈증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면 그 기름기가 우리 피 속에 너무 많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뭐예요? 자꾸 모세혈관들을 막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에서 그 피 속에 있는 너무 과잉한 지방을 다 간에서 저장하려고 그래. 그래서 간에 쌓여요, 지방이. 그래서 일어난 현상을 뭐라 그래? 지방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지방이 간에 너무 많이 쌓이면은 그 많이 쌓인 지방 때문에 간 기능도 떨어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이 너무 많아져요. 과잉 단백질 섭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3대 영양소 중에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왜? 탄수화물은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야. 우리 이 센터 하나 운영하는 것도 제일 돈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 에어컨디셔닝, 뭐 겨울에는 뭐 맨날 보일러 맨날 떼야 되니까 그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한 70% 경비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제공하는 것도 에너지 비용에 속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15% 정도밖에 필요 안 해요. 단백질은 뭐냐면 이 뭐 건축 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 고장 나고 여기 또 허물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수리하고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죠. 한 15%. 그다음에 이제 지방. 지방도 15% 정도만 있으면 적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여기 와서 건강식 하는 그 영양소의 비율이 딱 요래요. 70%, 15%, 15%.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육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 네, 단백질이 45%, 지방이 35%, 탄수화물은 뭐예요? 20%. 이러다 이게 막 완전히 비정상적인 영양소 균형이야. 균형이 깨져버려요. 세포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균형 깨진 영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진 상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서울 같은 공기 속에 그 오염물질, 발암물질, 그 다음에 활성산소 이런 게 들어오면 세포들이 그렇잖아도 이 영양소 불균형 때문에 받고 있는 그 고통, 과 함께 이제 거기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쉽게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기름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발암 물질 활성산소가 공격하면 또 암세포로 쉽게 변해버려. 그렇잖아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또 아파요. 그 다음에 물 부족, 만성적 수분 부족. 그러니까 암 걸리기 딱 좋도록 뭐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타고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세포들이 뭐라 그러고 있을까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활성산소도 별로 안 와. 왜 별로 안 와요? 맨날 생기가 들어오니 SOD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활성산소 생기는 쪽쪽 뭐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먹었다 하면 뭐예요? 산화방지제 먹지. 그러니 막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제 편해 편해서 이야 편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세포들은요 항상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암세포들이 제일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가, 예?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예.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한 3, 4일쯤 되면요. 암세포들이, 야, 요즘 이상하지 않냐? 우리 고향 돌아갈 수 있겠는데? 예. 네.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어떤 암세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작심삼일이겠지, 뭐. 한 며칠 하다가 뭐요? 포기할 거야. 근데 갈수록 깔깔거리고 우스대 쌓고, 안 하던 노래 막 불러 쌓고, 그렇죠? 그러니 이게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연장될 것임이 뭐예요? 확실해. 그럼 지금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고 있는지 아세요? 야, 짐 싸자. 네. 뉴 스타트라는 건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여건을. 기본적 여건을.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였다, 이거죠. 콜레스테롤 쌓였다. 쌓이면, 여러분, 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요. 그 혈관이 동맥이 뭐 쌓이면 어떻게 돼? 동맥이 굳어진다고. 그 굳어지는 거를 동맥 경화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쌓인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혈관 좁아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피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혈압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 그 이게 이제 쌓이면,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건, 저 쌓인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일단 쌓이면 저거는 뭐요? 끝이란 거지. 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장치를 짜 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와, 저렇게 쌓인 콜레스테롤도 없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정상 혈관인데 콜레스테롤 누른 게 이렇게 쌓이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게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도 이게 정상에서 콜레스테롤 여기 쌓이기 시작하지. 이렇게 이제 쌓이고 나중에는 막 이만큼 쌓이고 그래. 그 이게 이렇게 쌓이면 뉴스타트하면 없어질까요? 없어지게 되어 있어. 어떻게 되면 없어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먹지 말라는 기름기 막 그걸 막 삼겹살을 쳐먹고 쳐먹을 거를 하나님이 예상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면 뭐예요?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로 어떤 유전자를 켜줘서 그 유전자에서 쌓인 콜레스테롤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놔야지. 그런 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물질이 바로 이 물질이야. 이렇게 보면, 예, HDL이라는 이런 물질을 발견했어, 과학자들. 예,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물질이 피 속에 댕기다가 콜레스테롤 쌓인 것을 발견하면 살살 녹여요. 녹여가지고 그 뻣뻣해지고 굳어졌던 동맥 그거를 깨끗이 원상복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하면서 생기를 받으면 이거는 뭐 무슨 병을 갖다 대 다 원상복귀가 되도록 하나님은 즉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하나님은 원상복귀 시킬 이미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의 각 세포마다 입력시켜 두셨구나. 네.